두 번째 아디슈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악. 특히 태교의 음악이 좋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태아기에 태교, 음악 태교를 접하면 성장한 아이는 감수성과 인지력이 발달합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뛰어나고 초기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뇌가 잘 발달하여 말을 빨리 익히게 되고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돼 상상력, 집중력, 창조력이 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태교 음악 하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어떤 음악을 들어야 좋을까요? 제 여동생 같은 경우도 트로트 되게 좋아해가지고 태교 음악으로 제가 트로트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교의 주체가 누구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의 기분이 좋아지면 태아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좋고 나에게 익숙하고 재미있는 노래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음악이 절대적인 가치로 이것이 좋은 음악이라는 영역을 무조건 들으면 엄마도 당연히 거부감이 받고 거부감이 생기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평생 듣지 않았다가 그때부터 들으라고 하면 아이는 절대 싫어하죠. 너무 심심하고 졸리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늘 집에서 음악을 들었던 아이는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태교 음악은 바로 산모가 즐겁게 듣고 부를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도 좋은 태교가 될 겁니다.